네, 오늘 장에서 빠지는 종목들을 확인하셨는데 지금 시장에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낙폭을 더 키우는 종목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우선 이 중에서 첫 번째로 BGF 리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이후에 정부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어제도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했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1분기에 이어서 이제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외부 활동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데서 유동 인구가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이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편의점에서 뭐 음료수라든지 이러한 음료 같은 거를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여름철에 많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러한 좀 매출이 상승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또한 이제 식품 관련해서 뭐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과 함께 워낙에 뭐 밥상 물가까지도 크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뭐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뭐 도시락을 많이 사 먹는다. 아마 이러한 기사도 많이 아마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식품 관련해서 수요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지금 편의점 업계에 상당히 지금 유리한 그러한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본격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이제 유동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접객 수가 지금 늘어나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러한 또 영향까지 또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업황이 지금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지금 수급력도 들어오고 있고 또 차트를 보면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또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본다면 좀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증권사는 한 25만 원까지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우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또 유통업계 예. 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이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을 당시에 이제 실적이 이제 역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점진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큰 폭의 그런 성장세가 좀 나타났었고요. 2분기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이 아닌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부근, 그러니까 한 18만 5천 원대 오늘 저점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목표 주가로는 한 2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 라인이자 지금 한 60일 지금 중기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지금 이번 달 중순에도 한 60일 이평선 부근 한 17만 한 7천 원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손절 라인으로는 한 17만 7천 원 정도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 일단 매수 시점은 18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오늘 한 2.5% 정도 빠지는 그래도 아래 꼬리는 달리고 있어요. 이거 뭐 최근 상승력에 대한 조정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뭐 BGF 리테일과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매출 확대와 함께 이제 수익성 개선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역대 최대 매출을 지금 기록을 했지만 이익이 다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러한 이유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출은 늘어났지만 좀 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이제 판가 인상 효과가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2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2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향 신제품 출시로 이제 방영 필름 매출이 좀 견조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한번 저점 매수에 좀 나서봐도 좋을 만한 그런 대표적인 실적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한 6만 원대 부근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현재 시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조정을 거친 뒤에 좀 반등을 하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전형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좀 N자형 그러한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만큼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2.7%대 하락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중에 5%까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47,60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차트 보면요. 부러워요. 네. 네. 아주 안정적으로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 뭐 차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루 상승하고 하루 좀 조정을 받고 또 하루 상승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고점을 좀 높여가는 예. 전형적인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1%대 주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상승한 뒤에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승 추세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최근에 LG 이노텍이 지난 3월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최근 한 두 달여 가량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그러한 네. 이유가 이제 중국의 이제 상해 이제 봉쇄 이후에 이제 아이폰 이제 생산 차질에 대한 그러한 또 우려감 이로 인해서 또 하반기 아이폰 출시 연기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봉쇄가 점점점 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또 최근에 또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의 이제 전면 카메라에 처음으로 또 이제 LG 이노텍이 지금 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671억 원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고요. 일단 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항상 하반기 3분기 정도에 이제 신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3분기가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분기를 앞두고서 이제 2분기에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계절성을 봤을 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지금 계절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3의 흥행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지난 1분기에도 환율 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2분기에도 이제 환율 효과가 지속이 되면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 애플 이제 신형의
기존에 이제 후면 카메라 모듈만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면 카메라까지 들어가고요. 또 이제 후면 카메라 모듈 해상도도 기존에 이제 1200메가픽셀에서 4800만 메가픽셀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ASP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카메라 모듈 좀 믹스 개선 효과와 함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이러한 실적 모멘텀과 함께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상승하고 하루 조정받고 이러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개선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목표가들을 증권가에서도 계속 줄줄 상향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60만 원으로 또 처음 또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궁금하고 동종 업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 수익률이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우선 뭐 LG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한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담이 없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에 좀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상승을 했다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조정 시 오늘도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좀 눌림목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37만 5천 원, 지금 한 30만 4천 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 한 1%대 조정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증권가에서 60만 원대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에 고점이 이제 주가가 한 40만 원대였습니다. 41만 4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40만 원대를 안착하는지 여부가 우선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40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40만 원대가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열어놓고 2차적으로 좀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목표가는 한 40만 원, 마지막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 라인인 한 3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 시점은요, 지금 37만 4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목표가 40만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